오늘은 그할 레전드 하나 합시다. 그할 레전드. 그것이 알고 싶다. 올타임 레전드. 채팅창 올려드릴게요.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테리 네가 썰. 이미 했었어 예전에. 그할 레전드. 이거 했던 거라고? 안 했어. 안 했어. 안 했던 거야. 시작할게요. 결혼을 앞둔 김명철 씨가 갑자기 실종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시작이죠. 사진에 보이는 김명철 씨는 32살이었습니다, 당시에. 명철 씨의 직업은 기업체 연수 전문 강사였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이나 단체 행사 등의 진행을 담당하고 있는 김명철 씨의 사진입니다. 그는 185cm의 훤칠한 키에 잘생긴 외모, 거기다 체대 출신이었고 아마추어 농구팀에서도 제법 이름을 알린 건실한 청년이었습니다. 집에 있으면 계속 생각나죠. 이 사람이 약혼자인 박현주 씨, 신혼집, 혼수까지 모두 마련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실종된 당일, 그리고 일주일 뒤엔 양측 부모님 상견례가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었던 김명철 씨에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직장 동료 강대웅 씨입니다. 업체를 하나 소개해주겠다. 근데 그 업체가 인원이 한 150명 정도 되는데, 제주도에서 가서 한 2박 3일 동안 즐길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원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날 명철 씨는 좋은 일거리 하나를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봤던 거라고? 나안 봤어. 기억이 안 나는데요, 기억이 지금. 안 나는데 왜 씨발 어떤, 야, 그 새끼 쳐내라. 야, 이거 컨텐츠 하고 있을 때 이질 안 하면 안 되지. 이거 다른 사람도 재밌게 보고 있는데. 이거 맞잖아, 여러분들. 하지 마. 뭐 해봐야, 그거는. 알겠지? 앞으로 쳐낼게요. 어느 날 명철 씨는 좋은 일거리 하나를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실종 4일 전입니다. 그게 바로 실종 4일 전의 일이었습니다. 이를 소개해준 사람은 약혼녀 현주 씨의 친구인 조상필. 그는 사채업자였습니다. 성남시 광주 지역에 있는 음악인 연합회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브로커 1,500만 원, 김명철 씨 1,500만 원. 뭐 둘이서 나눠 가져라. 너는 소개해 주는데 왜 너는 없느냐? 나는 친구니까 그냥 너희가 하는 거 나는 그걸로 만족을 한다. 이렇게 하고 제가 일을 소개시켜 줬죠. 어떤 음악인 연합회에서 제주도로 연수를 가는데 와서 진행을 해주면 큰 돈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조상필은 자신은 소개비도 받지 않아도 된다며 선심을 썼고요. 자, 실종 당일 오후 3시입니다. 와이프 델풍과 뭐 집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명철 씨는 큰 돈을 만질 수 있는 일거리를 소개받았다는 기대감에 제법 들떠 있었습니다. 현주 씨에게 들려 신용카드를 빌려갔죠. 술 접대를 하게 될것 같아 한도가 높은 현주 씨의 카드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가까운 거리에서 약속이 잡혔는데도 명철 씨가 자신의 차를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그이가 술 대접을 할 수도 있다고 했었는데 왜 차를 갖고 오라고 해? 다시 전화해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차로 이동을 할 거니까 차를 가지고 가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아뭐 어디로 이동할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죠. 실종 당일 오후 5시 38분이었습니다. 은행 CCTV에 찍힌 현금을 인출하는 모습이 명철 씨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날은 월드컵 축구 경기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명철 씨도 접대가 끝나면 현주 씨가 있는 곳으로 와 함께 경기를 보며 응원할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통 연락이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명철 씨에게서 이런 문자가 옵니다. 우리 이제 그만하자. 네 과거를 네 친구에게 모두 들었어. 나 그 얘기 듣고 너무 힘들었어. 무슨 말인지 네가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해. 그동안 너 때문에 괴로웠고 빚도 많이 졌어. 네 과거 알고 나서 만나는 여자 있어. 너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가. 너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야. 더 이상 너 못 보겠다. 현주야 미안해. 이런 뜬금없는 결별 문자가 오게 되는데 그리고 전화를 합니다. 그 문자 못 봤어? 아니다. 나 명철 씨는 어떻게... 아, 여자에게서 어떤 여자가 전화를 합니다. 그 문자 못 봤어? 나 명철 씨랑 잠수 탈 거니까 더는 연락하지 마. 박현주 씨는 이상했습니다. 언제 헤어졌어? 그랬더니 5시 반에 만나서 6시 반에 헤어졌대요. 그러면서 명철이가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차를 담보로 해서 자기한테 돈을 빌려갔다고 한 거예요. 그러자 조상필은 명철 씨가 자신에게 차를 담보로 2,500만 원의 돈을 빌려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게다가 일을 소개해준 최 실장에게 사업 선수금과 선불 이익금 3천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중 생활을 하는 듯 휴대폰을 두 개 사용하고 있었으며 다른 약속이 있다며 급하게 자리를 떴다고 합니다. 조상필의 말대로라면 마치 명철 씨가 거액의 돈을 갖고 어디론가 잠적한 모양새죠. 박현주 씨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무지 이건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명철 씨는 연락도 안 되죠. 전화도 안 받죠. 그 여자랑 갔다고 하는데 저는 그걸 믿을 수도 없고요. 그리고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일단 정말 오로지 운동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인데 평소 명철 씨의 행실로 비추어 봤을 때 뭔가 석연치 않은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문자가 한 통 오는데 명철 씨의 어머니에게 보낸 문자 내용입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일이 생겨서 당분간 집에 못 들어갑니다. 혹시 빚쟁이들이 집으로 찾아오면 어린 자식이 철이 없어 그렇다고 죄송하다는 말씀만 해주세요. 진작에 말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빚이 많이 생겨서 거짓말 때문에 차마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친구들 연락 오면 외국에 잠깐 갔다고 전해주세요. 다 정리되는 대로 찾아뵐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까지 일이 될 줄 몰랐어요. 평소에 이런 문자 자체도 엄마한테 엄마가 못 보니까 안 보내고 이런 말투로 쓴 적도 없고 참 이상해요. 문자 자체가 매우 수상하다고 합니다. 김명철 씨의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돈 문제도 가져가야 할 이유가 없는데 돈을 사채를 빌리려 했고 또 여자 문제도 현주하고 상견례를 해서 결혼을 하려고 그렇게 양쪽 다 결정이 된 상태인데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잠수를 탄다는 것도 저는 그것도 명철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닉네임으로 하면 아마 설명이 될 것 같아요. 김명철 씨 닉네임이 김목사입니다. 김목사. 굉장히 반듯해요. 딴짓을 안 하고 평상시 이 녀석이 뭐 술, 담배 이런 것도 안 하고 말이죠. 가족이 보나 직장 동료가 보나 명철 씨의 잠적은 의문투성이었습니다. 게다가 명철 씨는 돈을 빌릴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명철이가 아르바이트하면서 이거밖에 안 남은 게 기특한 거죠. 등록금이 비싼데. 또 다른 직장 동료 김추원 씨의 증언입니다. 돈이 제일 필요했다면서 먼저 일단 교육 일정 끝난 거 아직 결제 못 받았더라도 제가 미리 갚을 형태로 미리 좀 당겨서 지급해 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어느 정도 돈이 필요하다면 아마 저한테 얘기를 먼저 했을 겁니다. 학자금 대출 조금 남은 거 빼면 빚도 없었습니다.
굳이 자신에게 사채로 돈을 빌려갔다는 조상필 씨의 말 자체가 신빙성이 없어 보이죠. 실종 5일째 오전 7시였습니다. 그런데 경찰 수사 중 김명철 씨를 봤다는 목격자가 나타납니다. 실종 5일 후에 김명철 씨를 목격했다고 제보를 했는데 과연 어떻게 된 것일까요? 일단 이 목격자를 기억해 둘 것입니다. 한편 조상필이 이를 소개시켜줄 때의 상황도 매우 이상합니다. 일단 교육 일정이 끝나고 나서 나중에 결제를 받는 게 통상적이거든요. 그리고 미팅하는 자리에 돈이 오가거나 이런 문제가 오간 적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쪽 업계에선 말이죠. 선불로 지급하는 경우가 없다고 합니다. 조상필은 당일날 브로커 최 실장이 명철 씨에게 사업 선수금, 선불 이익금을 건넸다고 얘기를 했고 저도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해본 적도 없고 제가 회사에 소속이 돼서 일을 할 때도 인감증명이나 주민등록본이나 이런 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야, 그게 말이 되니? 이해가 안 간다, 상식적으로. 인감과 주민등록본이 필요한 경우도 없는데 명철 씨는 당일날 인감과 주민등록본을 갖고 나갔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성남 예총 사무국장 조현기 씨입니다. 이 각 시마다 하나씩 단체가 있기 때문에 두 개 이상의 단체가 하나로 뭉쳐지는 그런 단체는 없습니다. 별도로 연수를 한다든가 그런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명철 씨에게 소개시켜줬다는 음악인 단체는 알고 보니 존재하지도 않았죠. 그리고 조상필은 명철 씨가 차를 담보로 2,500만 원을 빌려갔다고 하는데 지금 이 내용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단지 명철이 도장 찍고 지문 찍어놓고 이런 것만 딱 찍혀있지 이 주민등록번호도 안 적고 주소도 안 적고 아무것도 안 적어놓고 이게 말이나 되나요? 이런 말도 안 되는 허술한 차용증명서를 내밉니다. 조상필은 명철 씨가 자기 돈을 빌려서 도망갔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 그리고 이상한 게 김명철 씨의 차는 중고차라서 1,000만 원에 산 것인데 근데 조상필이 빌려줬다고 주장하는 돈은 2,500만 원. 차값의 두 배가 넘습니다. 사채업자라는 사람이 저렇게 손해보는 장사를 했을까 싶기도 하죠. 김명철 씨의 동생 김지혜 씨입니다. 담보대출이면 상환을 하지 않을 시에 돈을 담보로 차량을 가져가는 건데 이 사람은 그날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냥 12일에. 게다가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린 경우 돈을 갚지 않을 경우에 차량을 가져가는 것인데 조상필은 당일날 명철 씨의 차를 가져갑니다. 명철 씨가 정말로 잠적할 계획이었다면 오히려 자신의 차를 갖고 가는 게 용이했을 것입니다. 조상필에게 차를 바로 넘겨줄 이유가 없는 것이죠. 또한 가족들에게 온 문자가 의심이 가는 게 명철 씨는 평소에 띄어쓰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기존에 명철 씨가 보내줬던 문자 내용들입니다. 띄어쓰기가 아주 정확하게 되어 있죠. 옛날에 쓰던 휴대폰에 보낸 문자 500개 정도가 있었는데 전부 띄어쓰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면 실종 당일 어머니께 보낸 문자는 띄어쓰기가 전혀 되어 있지 않죠. 그리고 군생활 당시 어머니께 보낸 편지와 비교해봐도 어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명철 씨는 군대 있을 때는 어머니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엄마라고 했고 항상 띄어쓰기를 했었고 어머니에게 보냈던 띄어쓰기가 없는 문자 내용은 죄송합니다. 들어갑니다. 죄송합니다.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등 딱딱한 이런 말투를 썼죠. 김명철 씨 본인의 글이 아닐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요. 만약 김명철 씨 본인이 글을 썼다고 한다면 본인이 쓰고 싶은 그런 이야기거리나 자유로운 상태에서 쓴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감시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내용을 쓰라고 요구받아서 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죠. 그런데 홈페이지에 무심코 들어가서 봤더니 이게 딱 나온 거죠. 얘는 띄어쓰기를 안 하는 애다. 우연의 일치가 아니잖아요. 제가 조상필이나 나한테 남긴 글들을 봤는데 그것도 띄어쓰기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근데 명철이는 항상 띄어쓰기와 이모티콘이라든지 그런 걸 다 보내는데 저는 명철이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조상필이라고 생각해요.
반대로 조상필의 싸이월드 미니홈피 방명록에 올라와 있는 조상필의 어투는 띄어쓰기가 하나도 없죠. 그래서 의심을 한 걸까요? 미니홈 페이지에 나와 있는 글쓰기 방법과 메시지 사이에 상당한 동일성이 보이거든요. 이 두 글의 글쓰기 습관은 상당히 유사하다. 뭐 그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사건 당일 조상필의 행적을 추적해봅시다. 렌터카 업체 직원입니다. 네, 빌려갔던 건 맞아요. 처음부터 5일인지 하루 이틀 타다가 연장된 건지 뭐 정확하게 기억은 제가 잘 못합니다. 우선 조상필은 사건 전에 차를 렌트했습니다. 렌트카의 동선을 추적해봤습니다. 명철씨와의 약속시간 1시간 반 전인 오후 4시부터 약속 장소 가까이 있는 술집에 주차되어 있다가 명철씨를 만난 뒤 2시간 뒤에 1km쯤 떨어진 빈 인테리어 가게 앞에서 한참을 머무는데 바로 이곳이 명철씨의 휴대폰 최종 발신 지역입니다. 인근 식당 주인입니다. 아유, 축구한다고 난리를 쳤잖아. 6월 12일에 물통 갔다가 두들기고 쌩 난리를 쳤지. 보셨어요? 뭐 축 처진 거 입고 들어가더라고. 아유, 그래서 텔레비전은 뭐 시작하려고. 세상이 아직 축구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술 취해가지고 맛들이 갔구먼. 내가 그랬어. 두 남자가 명철 씨를 부축해 빈 인테리어 가게로 들어가는 것을 인근 식당 주인이 목격을 합니다. 혹시 둘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람 조상필인가요? 한 사람은 저 양반이고 한 사람은 깜깜한데 이렇게 엎고 들어갔고 내가 잘 못 봤어. 그중 한 명의 얼굴까지 봤고 조상필이 확실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한 명은 누구였을까요? 다름 아닌 명철 씨에게 일거리를 소개해준다는 브로커 최 실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걔가 그날 축구하는 날 워낙에 우리가 주문이 축구한 날은 진짜 많이 밀려들어오거든요. 주문이 많이 밀려있었고 배송도 나갈 것도 밀려있었는데 걔가 원래 출근 시간이 6시인데 6시 안 나와서 아무튼 2시간 지각한 걸로 내가 기억을 잘 못해. 직원들한테 물어봤는데 우리 직원들 말에 의하면은 8시 다 돼서 나온 것 같다고 뭐 그러더라고. 최 씨는 사실 브로커가 아니라 동네 야식집 배달원이었습니다. 당일날 2시간이나 지각을 했죠. 6시부터 8시까지. 앞에서 실종된 명철 씨를 목격했다고 제보한 사람도 알고 보니 최 씨였습니다. 브로커 최 실장은 사실은 야식 배달원이었고 명철 씨의 목격을 제보한 사람입니다. 최 씨는 조상필의 사주를 받은 것입니다. 조상필과 최 씨는 사건 전에 여러 군데의 병원을 들려 수면제를 처방받습니다. 이쯤 되자 최 씨는 사건 당일의 일을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조상필의 부탁으로 술집에서 미리 대기했고 수면제를 타서 명철 씨를 잠재웠다고 진술합니다. 이런 사실이 밝혀지자 원래는 차 안에서 돈만 오가고 헤어졌다고 진술한 조상필은 진술을 번복하게 되는데 명철 씨와 술집에 갔었던 건 사실인데 명철 씨는 술에 깬 뒤 스스로 나갔다고 진술을 합니다. 그러나 계속 밝혀지는 충격적인 사실들. 인근 부동산 업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무실 와서 깔쇠를 하나 얻어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얼마나 쓰나? 한 달 쓴대. 명철 씨를 업고 들어간 그 빈 인테리어 가게는 알고 보니 조상필이 세를 내고 한 달간 빌린 장소였습니다. 근데 물이 나와야 된다는 거야, 물이. 그리고 이제 밤늦게까지 시끄러워도 소리나도 안 들리는 데를 얻어달라고 하더라고. 뭐... 굉장히 급하게 얻어달라고 그랬었어. 급하게. 그리고 보여주자마자 무조건 하자 그러더라고. 그런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집은 물이 콸콸 나야 하며 시끄럽게 해도 상관없는 곳을 원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빈 인테리어 가게였습니다. 제작진은 빈 인테리어 가게를 찾아가 봤습니다. 수도꼭지도 있었으며 바로 아래층은 하루 종일 음악을 틀어놓는 댄스 교습소였습니다. 조상필은 왜 이 장소를 빌렸을까요? 점퍼 얻어가지고 뭐 할 거냐고 물어보니까 뭐 자기 선배가 나무를 고급 자재를 싼 값으로 사게 됐대. 그래서 그거 잠깐 보관해놓다가 그 안에서 좀 닦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왜냐면은 뭐 건설 현장에 있던 거라서 뭐 지저분해서 그렇다나 어쩌다나. 닦아서 팔면 그게 돈이 상당히 남는다고 하더라고. 뭐 괜찮다고 그러대. 부동산 업자에게는 적당한 이유를 대며 점포를 빌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근 주민들의 증언입니다. 야, 아니 다 보였었는데 이 사람이 오더니 이 스티커로 다 가려갖고 이 가게 안이 전혀 안 보이더라고. 일단 투명 유리로 되어 있는 점포의 전면부를 전부 안 보이도록 가려버렸습니다. 그 며칠 뒤 명철 씨가 안으로 엎혀 들어간 게 목격이 되고 그로부터 며칠 뒤 저 문 열고 있으니까 여기저기 물이 차더라고. 그 사람 발에 여기까지 물이 차더라니까. 가게 안에서. 그 날도 좋은데 내 생각엔 왜 저 집은 저렇게 물이 찼지? 이런 생각을 했었지. 수상한 것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가게 안에서 밖으로 3시 쪽으로 물이 막 흘러내렸다니까. 막 흘러내리니까 이 틈으로 새가지고 틈으로 물이 들어왔겠지. 전화해서 왜 거기다가 밑에 물 새게 하느냐고 내가 대번에 따졌지. 들어와 보니까 막 쥐가 썩어갖고 막 냄새나고 말이야. 그래서 그런 거 청소하느라고 물 좀 뿌렸습니다. 뭐 그러더라고. 근데 그 쥐가 썩어 있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그거는. 왜 쥐가 썩어 있으면 쥐만 치면 되지. 거기다가 물 죄다 틀어가지고 밑에 셀 정도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 또 적당한 이유를 둘러댄 조상필. 그달의 물 사용량은 평상시보다 비정상적으로 많았습니다. 89톤의 물 소비량, 거의 두 배였죠. 가게 안을 꽉 채울 수 있을 정도의 물이었습니다. 수도꼭지를 88시간 동안 틀어놔야만 소모할 수 있는 이 양. 과연 조상필은 저 많은 물을 어디다가 사용했을까요? 이번엔 다시 최 씨의 증언입니다. 최 씨는 명철 씨를 인테리어 가게에 업어다 주고 나서 야식집 출근을 위해 돌아갔는데 가던 길에 휴대폰을 놓고 온 것을 깨닫고 다시 돌아가니 조상필이 문틈으로 얼굴을 내밀고 온. 나중에 갖다 줄게. 들어가. 어? 나중에 갖다 준다고 내가. 안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당시 현장에서 수집한 증거물 사진입니다. 경찰 수사 결과 벽면에서 머리카락과 여러 개의 혈흔이 발견이 됩니다. 이 남성의 DNA형이 그 실종자 김명철 씨가 사용하던 칫솔의 DNA형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돼서 사건 현장에서 채취한 혈흔은 김명철 씨의 혈흔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명철 씨의 것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조상필은 안에 있었던 소파를 내다 버렸는데 인근 식당에서 그 소파의 가죽을 재활용한 것이었고 거기서도 김명철 씨의 혈흔이 발견이 됩니다. 조상필의 진술대로 서서 몸싸움을 했다면 아래쪽의 형태는 길게 늘어진 모양이어야 하는데 하지만 현장의 혈흔은 모두 정원형에 가까운 형태의 혈흔들이 남아있었습니다. 누워있는 자세에서 피가 수평으로 튀어야 나오는 형태의 혈흔입니다. 게다가 피가 벽까지 빠른 속도로 날아가야만 정원형에 가까운 형태가 나온다는 것이죠. 즉, 주먹이 아니라 도구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만약 수면제 먹은 상태에서 정신없이 자고 있는 상태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아래쪽에서 범행이 이루어지니까 그것이 맞다고 봐야죠. 명철 씨는
185cm의 장신에 아마추어 농구팀 주전으로 활약했었습니다. 덩크슛까지 가능할 정도로 신체 조건이 좋았는데 조상필의 덩치가 크긴 하지만 술에 아무리 쩔어 있었다고 할지라도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몸싸움을 했다면 김명철 씨가 일방적으로 당하진 않았을 텐데 아마 김명철 씨는 무방비 상태에서 당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죠. 그런데 그 많은 물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혈은 몇 개는 어떻게 남아있던 것이었을까요? 사건 현장을 보면 안쪽 벽면 절반 아래에만 페인트 칠이 되어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가리기 위해 아주 급하게 칠한 것으로 보이죠. 다량의 혈흔이 있는 장소, 그곳이 주된 증거인멸 대상 장소겠죠. 거기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일부 주변에 남아있는 증거물을 놓쳤다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다량의 혈흔이 있던 안쪽 벽을 집중한 나머지 옆쪽 벽에 남은 혈흔들은 미처 신경쓰지 못한 것이었죠. 다량의 물을 쉽게 배출하기 위해 배수관과 연결된 싱크대를 뜯어낸 흔적 또한 보입니다. 배수관은 외부의 공용 하수도로 곧장 배출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조상필 지인의 증언입니다. 때문에 단순해요. 걔는 돈하고도 상관없는 녀석이에요. 그 연막이에요. 돈 문제는 100% 여자죠. 결혼한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아무래도 얘가 뒤틀린 것 같아요. 계획을 세운 것 같아요. 그거밖에 없죠. 그 정도는 친구라고 생각했을 수 있는데 조상필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 이상이었겠죠. 조상필은 평소 현주 씨에게 친구 이상의 감정을 갖고 있었다라는 새로운 정황이 알려집니다. 조상필이 저한테 좋아한다는 얘기 한 적은 없어요. 우리는 친구다. 친구이지만 조상필은 항상 저한테 연주야, 난 네가 잘 되기를 빌어주는 친구야. 고마워. 항상 고마운 친구야, 너는.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명철이한테도 소개시켜주고 명철이도 그래서 그 좋은 면으로 계속 그 사람을 좋게 봤던 거였는데 그래서 그런 계약 같은 것도 소개시켜줄 때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었던 거예요. 요즘은 결혼하기 전날 깨지고 신혼여행 갔다 와서도 깨지고 결혼하고도 깨지고 뭐 농담식으로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한 적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느낌에 제가 그렇게 됐으면 하는 그런 말로 저한테 한 건가? 뭐 그건 어디까지나 제 느낌이니까 제가 잘 안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하는 말 같았었어요. 명철 씨와 현주 씨가 상견례를 한단 말을 들은 조상필의 반응이 약간 미심쩍었습니다. 이것이 복선이었을까요? 실제로 조상필은 현주 씨로부터 상견례 소식을 들은 바로 다음 날부터 부동산 상담을 했고 모든 것을 준비하기 시작했던 것이었죠. 조상필 씨의 친구 김문조입니다. 김문조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이었어요. 제 걸로도 한번 보내주고 그 다음에는 그냥 모르는 휴대폰 가지고 와서 해달라고 그러고 자기가 글귀라든지 어휘력이 좀 딸리니까 좀 해달라고 뭐 저한테 그렇게 부탁했었어요. 가족들에게 보낸 몇 통의 문자는 조상필이 친구에게 부탁해서 보낸 것이었고 현주 씨에게 전화를 걸었던 것도 조상필의 사주를 받은 여자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건 이후 조상필의 행적을 조사해봤는데 폐기물 처리장, 하수 처리장, 탄천, 한강 둔치 등에 들린 것이 확인이 됩니다. 이 장소들의 소방서, 방범 순찰대, 잠수부 등의 대규모 인원을 투입해 대대적인 수색을 실시했으나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진술을 계속 번복한 조상필이 끝까지 주장한 것은 바로 죽이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시신을 찾지 못한 데다가 명철 씨를 살해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 관계로 조상필은 살인죄가 아닌 감금, 폭행죄로 구속이 되었고 징역 7년, 1심에서는 15년형이었으나 감형을 받아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과연 김병철 씨는 대체 어디 있을까요? 야, 미쳤다 이거. 와. 조상필 미친, 완전 미친 새끼네. 야,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하냐? 자기 마음을 표현하려면은, 야, 진짜 이해하기가 힘들다 이거는. 어떻게 죽여버리냐? 죽여버리고 그 빈자리 차지하려고 그랬었던 걸까? 그래서 그냥 옆에서 좋은 친구로 계속 남으려고 그 역할을 계속 자처했던 걸까? 둘이 그냥 헤어지기만을 바라고 있었을 텐데 상견례를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안 되겠다고 싶었나 봐. 그래서 그 죽여버리고 더 해주실래요? 네, 그래서 죽여버리고 그 옆자리에 가기 위한 것이었던 거지. 조상필은 진짜 미친 새끼다. 와, 씨발 존나 무섭다 이 새끼. 이거 상필이 사진도 봤던 것 같은데 출소했겠네. 와, 구글에 상필이 사진 치면 나온다. 신고하려면 해. 신고해. 개새끼야. 야, 이게 조상필이구나. 아니, 상대적으로 아무리 외모적으로나 뭐 이런 게 딸린다고 할지라도 나 진짜 생긴 것 같다 이런 얘기 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자신의 열등감을 어떻게 없애버려가지고 그거를 차지하려고 하냐? 세상에 여자도 많은데. 야, 존나 무서운 새끼네 이 새끼 이거. 아, 너무 안타깝다. 친구 믿고 그 1500만 원 그 계약금 때문에 나가가지고 같이 술 먹고 그래가지고 따라 이제 부축해갖고 따라갔는데 덩치도 크고 피지컬적으로 딸리니까 그것도 수면제까지 준비해가지고. 야, 상식적으로 이걸 계획한다는 게 말이 되냐? 너 아무리 생각해도. 상견례 소식 듣자마자 바로 부동산으로 가가지고. 와, 존나 소름 돋는 새끼네 이 새끼 이거. 2탄 없어 이거. 다른 사건으로 무기징역 됐다고? 조상필이? 라이프 찾아봐. 하, 얘들아, 여자한테 눈 돌아가는 새끼들 진짜 조심해라. 여자의 미친놈도 조심해야 돼. 여자한테 집착하는 새끼들 조심해야 돼.
내? 내가 무슨 집착을 해? 야, 나는 집착 절대 안 해. 나는 차라리 차이는 스타일이야. 일부러 차여가지고 차라리 그냥 내가 나쁜 놈 되고 말자. 이거야 나는 원래 헤어질 때는. 난 내가 난 겁이 많아갖고 내가 좆될까봐 빨리 차이고 빨리 좀 헤어져버려야겠다. 솔직히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차라리 헤어지자는 말을 들어야 난 마음 편한 사람이야. 그동안 나의 어떤 헤어짐의 방식이 그랬어. 그거 보고 쓰레기라고 할지라도 나는 무서워서 못해. 난 살면서 그렇게까지 여자한테 집착해본 적이 없어. 얘들아, 나 똑똑해. 생각보다. 차 있다고 얘기해. 저 새끼 저 무기징역 당했다는데? 와, 존나 소름 돋는다 저거. 코트님 안녕하세요. 퀵 교정 주세요. 이 새끼가 보험 사기로 또 살인 일으켜갖고 무기징역 받았대. 근데 그 아래 이런데 이제 나온 적은 없어갖고. 와, 존나 무섭다. 아, 여기 있다. 있어? 줘봐봐. 구글링 해보니까 약혼녀도 과거에 좀 놀았고 그알 방송 전에 사이월드 게시글 삭제. 에? 형제가 살인마 새끼들이네. 실명은 이간규래. 이간규가 동생인데 이 새끼는 무기징역 받고 이 새끼는 20년형을 받았대. 사이코패스 형제 보험 사기 살인행각. 돼지. 진짜 무섭다 이거. 미스테리 하나 더 할까?